3D 스캔 로봇이 있습니다. 네. 그 로봇이 얼굴을 한번 스캔을 해드리고 그 스캔 결과를 가지고서 어울리는 스타일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디지털 치료제라는 거고요.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디지털 치료제? 처음 들어봤어요, 정말. 네, 네. 그 내 손 안에 주칭이 네, 진짜. 네, 네. 안녕하세요. 그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그 디캠프에서 응원하는 두 분의 창업가 분을 모셨는데요. 이 온택트 디지털 이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서 이 디지털 온라인이 너무나 그것을 편리하게 해주니까 오히려 창업은 20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느 나이에 있었건 자신의 컨텐츠와 자신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디지털 세계에 딱 올려서 무엇인가 자신의 갖고 있던 그동안의 모든 경험을 가지고 되살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정말 아이디어와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 바로 이 프로그램을 디캠프와 함께 기획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오늘도 많은 인사이트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하이의 대표 맡고 있는 김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콥틱의 박형진 대표입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 그럴 거예요. 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나는 스타트업은 다 20대, 30대만 하는 줄 알았어 하시는 분들은 주목하시고 오늘 꼭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떤 아이템인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는 3D 프린팅과 빅데이터 기술로 얼굴을 측정을 해서 네. 우리 개개인의 얼굴에 최적화된 맞춤 안경을 제작하는 그런 스타트업입니다. 기존의 안경은 사실은 딱 표준형 하나를 가지고서 네. 피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손으로 힘을 줘서 얼굴에 억지로 맞춰서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3D 프린팅으로 제작을 함으로써 네. 얼굴에 정확히 맞춘 그런 안경을 처음부터 제작을 함으로써 나중에 조정을 하지 않아도 내 얼굴에 딱 맞춘 그런 편안한 안경을 만들어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는 누가 만들었어요? 아, 상호는 저희가 브리즘이라고 하고요.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브리즈 하고 프리즘의 합성어입니다. 기분 좋은 이런 산들바람과 프리즘 이제 프리즘. 빛의 굴절. 네. 를 합성시킨 거고요. 안경 쓰는 사람은 사실 하루 종일 쓰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산들바람과 같이 늘 편안하고 즐거운 느낌을 줬으면 좋겠다. 네. 하지만 눈이 나빠서 쓰는 거기 때문에 네. 또 광학적인 전문성도 그렇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프리즘, 브리즈가 합성된 겁니다. 잘 만들었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이름 좋다. 감사합니다. 브리즈. 이거 온라인에서도 다 판매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꼭 가야 돼요? 얼굴을 스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지금은 이제 역삼, 여의도, 시청 이렇게 세 군데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 네, 이제 내년 초가 되면 네. 그 아이폰 앱을 저희가 출시를 합니다. 아, 좋다. 네, 그러면 요즘 아이폰에 그 페이스 아이디 기능이 그쵸. 있어서 아이폰으로 스캔이 바로 가능합니다. 거기서 이제 맞춤 안경을 주문 제작하실 수 있는 예, 세계 최초의 그런 모바일 커머스가 시작됩니다. 아, 여기는 진짜 R&D가 했지만 돈 많이 들었겠어요. 아, 네. 사실은 이제 네. 그 R&D 또는 기술이라는 개념이 네. 그때는 정말 뛰어난 뭐 공학자가 있어야 되고 정말 뭐 한 우물을 15년씩 판 천재가 있어야 되는 그런 성격이라고 받아들여졌다면 아, 기술이라는 게 점점 이제 커머더티가 됐구나. 저희 창업자 중에 네. 공대생이 없습니다. 근데 다 그런 거를 이제 구글링과 오케이. 여러 전문가의 도움으로 이렇게 사실 에디팅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뭔가 뭐 기술적 차별화를 이뤘지만 그 모든 것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완전히 잘하는 분들 거를 그렇지. 계약을 맺어서 가지고 와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상력만 있으면 자신이 다 구성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하나하나. 네네. 문송이들도 네, 기술 기업을 창업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국문과도. 네, 네. 경영학과도. 네, 그렇습니다. 네. 작곡과도. 네. 그 다음에 이제 안경이 나오는 데까지 얼마 걸려요? 일단은 첫 번째는 온라인상에서 예약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약을 하고 방문을 하시면 우선 저희 3D 스캔 로봇이 있습니다. 네. 그 로봇이 얼굴을 한번 스캔을 해드리고 그 스캔 결과를 가지고서 얼굴의 구성 요소를 18가지로 저희가 분석을 하는 지표가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그 지표를 가지고서
이제 지금까지 오셨던 고객님들을 네. 통계를 비교를 해서 어울리는 스타일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네. 그래서 버추얼 피팅, 이제 가상 시착을 하실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고요. 좋다. 나에게 맞는 안경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맞춤 제작 주문을 넣고 2주 뒤에 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 2주 뒤에 얼마예요? 이렇게 가격. 맞춤 제작을 하셨을 경우에는 21만 8천 원. 싸네. 생각해 보시면 기존의 안경을 맞출 때는 내가 뭐 동네 안경원에 가서 맞추셨어요. 네. 만약에 나를 담당했던 안경사가 거기 없다면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맞아. 저희 브리즘에서 한번 경험을 하시면 이 모든 경험이 다 데이터화돼 있고 심지어 어떤 모델들 가지고 고민하셨는지도 다 제가 다 기록이 남아 있어요. 얼굴 스캔도 끝났고 이미 스타일에 대한 분석이 끝나 있기 때문에 재방문을 하시면 그 구매 과정이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되고 다 줄어들고 저희 서비스를 네, 잘 쓰시는 분은 진짜 해외에서 안경이 부러졌는데 내가 썼던 거 그거를 컬러만 이번에 좀 다른 걸로 해서 다시 그렇지. 보내주세요. 그러면 바로 DHL로 보내드리면은 미국같이 안경 비싼 나라에서 그렇죠. 네. 그럼 우리 하이 김진우 대표님은 하이 이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이. 그 그냥 저희 사람하고 네. 뭐 AI하고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만나는 얘기를 갖다 하려면은 네. Human AI Interaction 하면은 앞자 따면은 하이더라고요. HAI. 네. 아.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고 만들었습니다. 아. 네. 이 아이템 정확히 한번 어떤 건지 우리가 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네. 사용자 입장에서 딱 얘기해 줘 보세요. 디지털 치료제라는 거고요. 네.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디지털 치료제. 네.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질환들, 질병들을 치료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니 약을 먹는 게 아닌데 네. 소프트웨어로 어떤 질환을 치료해요? 저희는 지금 정신 쪽, 정신건강 쪽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네. ADHD 아동들을 갖다가 치료하는 네, 네. ADHD 아동들을 어떻게 치료해요? ADHD 아동들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네.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그 중요한 일들을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집중력 떨어지니까. 네, 학교 갔다 와서 신발장에다가 신발 넣어두기 아니면 알림장 꺼내가지고 식탁 위에 올려놓기 그래서 그 행동 유도형을 주로 하는 게 저희고요. 삼촌 처음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디지털 치료제? 처음 들어봤어요. 정말. 네, 오, 그래서 지금 이게 상용화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디지털 치료제로 이제 약품으로 약처럼 네.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ADHD 약 5mg 하고 이 소프트웨어 하루에 30분씩 쓰세요 하고 처방을 하고 이해가 갔다 이제 마치 운동 처방처럼 네. 그렇게 처방을 하는 거군요. 네. 네. 그러면 이거는 잔소리하는 의사 선생님 하나 옆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맞습니다. 또 다른 의사 선생님이네. 네. 잔소리하는 손안의 주치. 네. 내 손 안에 주치의 네, 진짜 네, 네. 하이의 치료 효과 이런 건 어때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네. 요번에 1월달서부터 6월달까지 해서 얼마나 변화가 있었나 네. 이걸 봤는데요. 왜냐하면 코로나 시대니까 아무데도 못 가시니까 네. 이게 이제 그 당연히 우울해지시고 맞아요. 당연히 불안해지시고 그러셔서 노인들이 더 심해요. 네, 더해서 그럴 거다 생각을 했는데 한 40대서부터 시작해서 한 60, 70대까지 다 참 반납해주셨고 특히 타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고 맞아요. 나빠지긴 같이 나빠지는 건데 네. 나빠지는 정도가 훨씬 덜한 겁니다. 잠정적으로 봤었을 때도 효과가 있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도 쓰기 쉬운가요? 처음에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디지털 네. 치료제 만들 때 딱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제일 어르신들이 쉽고 편리하게 쓰시는 게 뭘까? 그럼요. 카톡하고 유튜브더라고요. 맞아요. 고도의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냥 어르신들 제일 잘 사용하시는 게 카톡이니까 네. 그냥 카톡으로 대화하듯이 합니다. 지금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면 돼요? 다운받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요. 그냥 카톡에서 친구 찾기에서 저희 그냥 검색하시면 바로 뜹니다. 그럼 친구 맺으시면 그냥 쓰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대답은 누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에이전트,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디지털 치료. 어떤 증상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시작하면 좋을까요? 그 약간. 그냥 요새 깜빡깜빡거리는 것 같은데. 네. 그 어떻게 주차장에 어디다 내 차 놔뒀더라. 아 오늘 아침에 뭐 먹었더라 나. 아우 나 어떡해 나네. 네 의학적으로는 이게 아직까지는 프로브되지는 않았지만은 네. 이제 경도 인지 장애라는
네, 그 네, 치매 네. 전 단계에 있는 분들 아. 그런 분들을 이제 그 도움 드리려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베타입니다 만들고 있는 거고요. 아 베타고 네. 몸이 움직이기 힘든 60대 이제 점점 어느 질환이 좀 생기는 나이 든 세대일수록 디지털이 오히려 훨씬 더 필요하고 도움이 돼요. 맞습니다. 나중에는 한 10년 후에는 정말 누가 자식이랑 사나요? 다 얘랑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굳이 디캠프의 그 도움을 받고 계시고 그들의 응원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좀 얘기를 해줘보세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씬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최근 한 5년 사이에 급부상한 새로운 문화이잖아요. 맞아요. 뭐 예전에는 벤처라는 문화가 있었지만 맞아. 그때를 경험했을 때는 뭔가 좀 그 해외를 참고하긴 하지만 우리만의 자생적인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1차 벤처 붐이 꺼지고 나서 어허. 스타트업이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들어오면서 원래 그 뭔가 한국적이었던 창업 문화가 지금은 미국적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도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디캠프가 그런 장을 정말 오랫동안 잘 만들어 주셨고 네. 그 중에 하나가 또 디데이라는 또 약간 데뷔 무대였고 데뷔 무대. 예. 그럼 디데이에서 PT 하셨어요? 네, 해서 이번에 우승했습니다. 아 우승하셨어요? 네. 이야. 이번에 디데이에서 그 피칭하신 분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았어요? 아니면 첫 번째, 두 번째. 아. 근데 제가 1등, 2등. 아 발표를 하게 되면 어떤 걸 줘요? 거기에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심사위원분들이 실제 투자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 뭐, 내가 저 사업에 투자 말할까 말까 보겠네. 네, 그래서 이제 아주 냉정한 눈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게 좋다. 그게 네. 오히려 코칭이 되겠네. 네네, 그렇습니다. 예. 돈 주고 코칭 받으면 비싼데. 그럼요, 그럼요. 좋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디캠프 팀에서 같이 도와주세요. 여러 매니저님들이 이제 피칭하는 걸 옆에서 도와주시고. 내가 키워온 자식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게 보여서 오히려 설명을 못하는 부분이 맞아요, 맞아요. 네, 장가지 딱 쳐내고서 심플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뭐 컨설팅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더니 결과적으로 이렇게 네. 오늘 또 이렇게 출연도 하게 되고 또 이런 홍보에 있어서 그 외부에 우리를 좋고. 노출시킬 수 있는 기회를 또 끊임없이 만들어주시고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중간 단계로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응원해주고 인큐베이팅하는 과정을 다 이렇게 좀 도와주는 거군요. 그 교수님은 지금 안 하시는 거예요? 학교? 아니요. 교수하고 있습니다. 교원 창업이라는 걸 해서요. 아, 아 교수님 교원 네. 창업을 하신 거군요. 네네. 근데 교수님 여쭤볼게. 사실 디지털 쪽 잘 아셨어요? 경영학과 교수님이시죠? 아, HCI라고요? HCI. 네.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스마트폰이나 이런 그 인터넷이나 이런 거에 그 저 설계를 하고 네. 테스팅을 하고 해서 사람들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아,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셨으니까 이게 딱 맞아 떨어지네요. 그래서 이제 그게 디지털 치료제 쪽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용기가 좀 필요하시지 않았어요? 아, 네.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조금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몰랐죠. 몰랐어요? 막상 해보니까 네. 일이 많죠. 일이 많고요. 네. 네. 근데 또 그것만큼 또 저 보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디데이를 네. 딱 갔더니 네. 제자들이 한 서너 팀이 있는 거예요. 저도 아. 이제 거기서 서가지고 5분 동안에 이제 열심히. 아니, 근데 제자들 막 있는데 교수님 막 이렇게, PT 하기 좀 그러지 아, 않으셨어요? 나중에 한번 유튜브로 보십시오. 뭐, 우리 와이프가 보고 나서. 나 너무 보고 싶다. 어땠어요? 그, 당신 정말 발악하더라 그러더라고요. 젊어지려고. 근데 그 경험을 하고, 네. 우리 첫 제자가 1등을 했습니다. 근데 옆에서 그걸 박수를 치는데, 네. 그렇게 마음이 뭐라 그러나요? 뿌듯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와, 막 뜨거워졌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아니었으면 언제 이런 경험을 해볼까? 근데 이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환경 자체가 네. 너무 좋았습니다. 아.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말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50 이후에, 뭐 40 이후에건 뭐 창업을 하시려고 한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의 창업과 이렇게 지금 디지털 세계에서의 기술과 협업한 상황에서의 스타트업은 조금 다를 텐데 뭐 조언을 한마디씩 해준다면 먼저
보시는 건지 어떤 점이신지. 네, 네, 뭐 네.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하겠지만 정말 필요한 네. 걸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딴 사람들이 네. 뭘 필요로 하나. 이게 뭐 너무 당연한 얘기. 그런 언맷된 니드 같은 게 제일 우선이 되고 그 다음서부터 뭐 기술이 붙기도 하고 디지털이 붙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상하는 게 있으면 일단 네. 좀 시작해볼 만하나요? 네. 좋습니다. 또 네. 대표님. 저는 약간 창업 준비 과정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부터 네. 나는 사업을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저는 사실 그렇게 일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직장 생활이 훨씬 더 즐거운 거죠. 사실. 그래서 네. 지금 돈 받고 내가 진짜 공부하는구나. 실제로 창업해서 처음에 혼자서 이제 모든 거를 해야 되니까 이 모든 과정이 그냥 다 창업을 위한 준비 네.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뎁스를 쌓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15년 전에 창업했을 때하고 비교하면 정말 지금의 이 창업 생태계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달라졌죠. 너무 좋아졌어요. 특히부터 시작해서 너무 좋은 기간도 많고 그러니까. 행사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난이도는 훨씬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미리미리 준비를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창업을 통해서 뭔가 배워가는 것도 저는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이렇게 저도 디캠프 어쩌다 알게 됐거든요. 근데 매력에 푹 빠져서 네. 제가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된 거예요.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됐는데 여기 참 재밌고 좋은 데다. 우리 분 구독자분들에게도 꼭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기획을 하게 됐고요. 자, 여러분 그 공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10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예요. 디캠프와 강남구청이 공동 주최하는 스타트업 페스티벌 IF 2020 강남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으로 IF 페스티벌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에 참여하시면요. 선착순으로 이 스타트업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만 포인트라는 건 만 원이라는 얘기겠죠. 증정합니다. 그런 이벤트도 있고요. 스타트업 제품과 서비스가 좋은 게 많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늘 이 프로그램과 오늘 오신 두 분의 모습입니다. 대표님이 여러분의 그 꿈에 불을 지핀 계기가 됐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도 용기 내서 창업에 도전해보시고 여러분의 창업을 도와주는 항상 응원하는 디캠프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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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감사합니다.